안녕하십니까, 산타고입니다. 오늘은 문자야끼 한번 드시러 가보시죠. 이곳은 쯔키시마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문자 스트리트가 있는 곳이고요. 몇백 미터 상가에 문자야끼 집만 80여 곳 이상 있습니다. 쯔키시마는 신주쿠 시부야 아사쿠사에선 멀고요, 긴자 쯔키시장 오다베에선 가깝습니다. 유명한 집은 영상 상세에 남겨두겠습니다. 사실 맛과 가격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튼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명한 다르마야에 왔고요. 철판 요리인데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아닙니다. 뭘 해도 냄새가 배입니다. 추천 메뉴 시키면 되고요. 어떤 가게든 가장 인기는 명란 치즈 먼저고요. 호노미야끼도 인기가 있고요. 토핑도 있지만 추가하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이외에도 삼겹살, 해물, 버섯구이 등 메뉴도 있고요. 철판이 있는데 뭐는 안 되겠습니까? 올 때마다 시키는 거 뻔한데 꼭 메뉴를 한 번씩 외우고 있어요. 남자는 하이볼이죠. 아내도 남자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하이볼의 맛이라 역시 최고죠. 직접 해먹을 수도 있지만 종업원에게 시킵니다. 떡을 비롯한 재료 투하하고요. 싱싱해 보이는 명란젓 한 덩어리 추가, 양배추와 남은 건더기 다 넣고, 쉐키쉐키 잘 볶아줍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멘트 공구리 치기 기술 들어갑니다. 묽은 밀가루 물입니다. 자, 이제부터 비주얼이 좀 이상해지는데요. 모두가 상상하는 그 비주얼입니다만, 이 비주얼 때문에 저도 15년 이상 안 먹었습니다만, 맛은 뭐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이게 한국 음식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먹으면 뜨거워서. 이게 좀 사실 좀 눌려 먹어야 더 맛있는데요, 배고파서 누를 틈이 없이 다 먹었어요. 이게 이제 가게 이름을 붙인 시그니처입니다만, 문어, 관자, 새우가 들어간 해산물 몬자야끼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이번엔 좀 천천히 잘 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해산물, 야채, 다시물에 밀가루. 맛이 없으면 안 되는 조합이죠.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할 수 있거든요. 고춧가루 찍어 먹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물기가 없어지고요. 누룽지 제대로다. 이게 진정한 몬자야끼의 맛입니다. 누룽지의 맛. 수분 다 거의 다 나가고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 상태. 자, 이제 좀 다른 것도 좀 시켜볼게요. 삼겹살도 굽고 김치도 굽고 야채도 굽습니다. 마지막으로 면 투입하고요. 몬자야끼, 오코노미야끼, 야끼소바. 일본에선 B급 구르메라고도 합니다. 서민들이 저렴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메뉴. 그래서일까 이곳 몬자 골목은 언제나 사람이 가득하고요. 평일 주말 현지 사람 관광객. 근데 이렇게 시키면 만행 정도 하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편집하면서 보니까 또 땡기네요. 치키시마에서 몬자 한 판 구워보시죠. 사실 이 맛도 한국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맛이고요. 생각보다 입맛에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먹으니까. 김치 맛도 있고 괜찮은 것
괜찮네. 어, 이 정도면 진짜 뭐 충분히 맛있었지만 이곳은 저의 나와바리 아니겠습니까? 찐맛집을 또 하나 가보시죠. 다른 날이긴 한데 이곳은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이자카야입니다. 키시다야라는 곳이고요. 1900년에 창업했습니다. 1966년부터 이자카야 하고 있고요. 이곳은 도쿄 3대 니코미집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레전드급 만화에도 등장하는 집이고요. 그래서 언제 가도 줄 서 있는 집입니다. 이 맛깔스러워 보이는 하입을 좀 보세요. 감자 사라다 이런 것도 맛있더라니까요. 이게 그 유명하다는 소내장 조림 니코미입니다. 역시 아주 기가 막힌 맛이었고요. 이건 쥐포 아니고 엥가와라는 놈인데 쥐포 느낌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안주 보아하니 일단 술은 하이볼에서 니온시로 변경했고요. 이건 두부 소고기 조림 니크도후라는 녀석입니다. 불고기보다는 달달하고 짭짤한 그런 맛의 버전입니다. 아유, 맛있어. 고기 진짜 맛있어. 갑자기 난 좋아합니다. 아, 맘에 든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네. 파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또 삼각김밥이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맛있게 먹었지만요, 저는 또 닭날개 구이가 땡깁니다. 야키토리 토리도키. 이곳 츠키시마는 맛집이 널려 있는 게 문제예요. 이거 먹고 또 메론빵까지 먹었고요. 역시 맛있는 츠키시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산타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